네, 안녕하세요. 장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일단 리트나이트메어2가 확실하게 어떻게 끝나고 히든 엔딩까지 다 봤는데 히든 엔딩까지 봤을 때 일단은 리틀나이트메어 1이 리틀나이트메어2가 과거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죠. 히든 엔딩도 결국에는 왜 6가 목구멍으로 가게 됐는지까진 아니지만 목구멍에 대한 걸 보게 되고 여기가 이 배의 이름이 목구멍이야? 목구멍에 대해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검은 존재에 대해서 조금 뭔가 밝혀지는 것 같기도 했는데 밝혀지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래서 리트나이트메어 1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솔직히 2시간이면은 엔딩 보니까 깔끔하게 후딱 해보도록 하죠. 젠토의 주전자야. 모자 바꾸고 싶어. 모자 바꾸고 싶어. 겁나 싫어. 모자만 바꿀게. 미안해요. 세팅. 모자 어디서 바꿔? 그 왜? 그냥 다 벗어. 그냥 우위로 할게. 왜냐면은 지금 어제에 이어서 분위기를 살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위로 진행하도록 할게. 우위. 아닌가? 그 어제 엔딩에서 엔딩 보기 전에 이제 식스가 겁나 거인이 됐을 때 이런 이건 아니었는데 이런 캐리어는 아니었는데 가방은 아니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사진 두 개가 붙어 있었거든. 뭔가 이렇게 보니까 달라 보이기도 하고 나와 나와 이놈들아. 그러니까 여기를 얘가 자진해서 온것 같아. 지금 보니까 식스가 약간 자진해서 오게 된것 같아. 이때부터 배가 고프다는, 그러니까 어제 히든 엔딩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해서 자기가 배를 채울 곳을 찾는데 검은 존재가 나타나서. 식스랑 똑같은 검은 존재가 나타나서 식스한테 이 목구멍에 대해 포스터를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끌려온지는 모르겠지만 식스는 결국에는 여기에 올 거라고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여기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냥 스피드런으로 진행할게. 굳이 저런 거다안 깨고. 어차피 여기는 뭐 시크릿 엔딩이다 뭐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 키다리 아저씨 지금 이 보이는 이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가 나는 사실 그건 줄 알았거든. 그 키다리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실제로 사람들 얘기로는 이 아저씨랑, 이 자살한 아저씨랑 그 키다리 아저씨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다.
나도 솔직히 이 아저씨가 키다리 아저씨인 줄 알았어. 맨날 그 TV로만 나오는 그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그 아저씨가 아니더라고. 이건 뭐 겁나 많이 깨봤으니까.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키다리 아저씨인가? 라고. 그니까 키다리 아저씨는 전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거든. 이미지로 계속 나오거든. 실제로 모습이 나온 적은 없지만. 실제로 모습은 이제 리남의 2에서 나온 거지. 중후 같지만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서 피해서 아샤잉. 한 번도 안 죽는 게 목표는 아니었지만 너무 빨리 죽었다. 아 뭐야? 아나 위에 올라간 다음에 뛸려고 그랬거든. 애들 모이면. 근데 왜 위로 안 올라가지지? 내가 잘못했다. 그래. 아! 나왜 그러지? 나왜 이러지? 여기서 원래 이렇게 오래 안 죽는데? 안 돼. 약간 시간 버리는 중. 아이씨,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뛰면 되지? 아, 바보짓 하고 있었네. 뛰면 되는 걸 잊고 있었네요. 니남의 연도 이랬나? 어머, 여기서부터야. 어머, 징그러워라. 왜 이러지? 너무 빨리 하려고. 제발. 뭐야 이거? 아이씨 진짜. 아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잘안 나나? 왜 이러지? 모르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알면은 굳이 이렇게 뛰면 돼요. 깔끔하게 통과.
지금 처음 등장하는 첫 보스. 근데 이 존재도 궁금해. 이게 써, 난 이런 게좀 풀릴 줄 알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하나도 안 풀렸어. 그런 기계라던가 저 눈동자가 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썰이 풀릴 줄 알았는데 저런 거에 대한 썰이 하나도 안 풀렸어. 얘네도 사람인 건가? 사람인 거지? 근데 이상한 거는, 아, 뭔가 근데 원이랑 컨셉이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투로서 알게 된 사실은, 거인들이 결국에는 이런 조그만 인간, 그러니까 지금 식스나 모노처럼 이제 그런 조그만 애들이 결국엔 거인이 될수 있다는 걸, 아니, 거인이라는 거,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건데, 여기서 이 배에서 보면 또 사람이 또 애기 모습이 있단 말이지. 이런 식스나 이런 애들이 아니고. 그래서 살짝 이해가 안 돼. 어, 드디어, 배고픔의 시작이다. 여기서 좀잘 봐야 돼. 지금 도는 이야기로는 얘가 배고파 하면서, 뭔가를 먹을 때 그걸 지켜보는 검은 존재가 보인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저 사람은 또 누굴까? 잘 봐야 돼, 여기서. 진짜 그 지직거리는 존재가 있는지. 어디 있어? 보인다던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씨. 뭐지? 또 어떤 사람이 그냥 헛소리 지껄인 건가? 누가 글쓴걸 봤거든. 전작 주인공이 배고파서 뭔가 먹을 때그 이상한 존재가 쳐다보고 있다고.
근데 뭐 쳐다보는 존재가 없는데, 애초에. 아까 이걸 던져준 사람 말고는. 아, 뭐야? 사다리 왜 있는 거야? 야, 잠깐만, 왜? 아, 리남의 원부터 있다고였구나. 아, 내가 씨. 아, 뭐 여기서부터야. 아, 나 진짜. 정말. 배려하는 게 1도 없군요, 이 게임. 아, 근데 진짜 거리감 개떡같다. 어이가 없네. 왜 죽었지, 방금? 제대로 했는데. 와, 씨, 뭐야, 왜래. 뭔가 낫지 않아? 아, 낮아도 괜찮구나. 아, 이거 내가 알기론. 지금이야, 뛰어. 자, 이제 여기서 되돌아가게 되면 우후 우효 난저왜 그래. 아까 거기서 못 지나가던 문을 지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가다 보면 또 우리 신나게 저기를 피해주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가지 마. 데리고 가, 아니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 빛은 움직이는 사물을 따라다닌다는 거? 아니네? 자,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뭐 안 뛰어도 그만이긴 하지만 올라타고 뛰고 끝. 깔끔하게 클리어. 챕터 1 클리어. 일로 오는 게 의미가 있었나? 내가 여기 오는 거 의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여기 의미 없어, 여기 없어. 아, 저 오른쪽으로 가면 길이 더 있는데, 노움 집들이 있는데, 거기는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위로. 참,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다. 모노를 그렇게 버릴 줄이야. 어, 이거 아닌가? 뭐였지? 이쪽 아닐 텐데. 바보 이거구나. 왜 이렇게 못 끌어? 뭐야? 설마 이거 이 쪼가리들 때문에? 아, 괜히 던졌네 진짜. 저 열쇠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로 가야 돼. 참, 이번 장에서 원에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열쇠를 일일이 들고 다녀야 했던 점. 리틀 나이트메어 2에서는 모노가 이렇게 소지품에 넣고 다녔으니까 편했는데. 아,
그리고 원에서 나왔던 계속 나왔지만 움직이지 않았던 이 인형은 아니 원이래 투에서 계속 나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이 인형. 하지만 원에서는 완성되게 보이죠. 아 뭐야? 저 인형 또 갖고 와야 되나 보네. 또 배가 없어 해가 볼까? 빠르네 이번에. 이번에는 있나 봐야겠다. 아까는 일반 빵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번부터 슬슬 얘가 좀 이상한 걸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엔 본다.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아까는 이런 소리 안 났지. 이 노래 소리 안 났지. 보자. 어디? 어디서 보고 있는데? 아닌데, 안 나오는데. 어떤 놈이 거짓말 친 거야? 정말 승질 인성 갑 우리 식스. 얘는 어디지? 기억이 잘안 나니까 이상한 데로도 가보네. 미안해. 니거 좀 쓸게. 진짜 인성. 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좋네. 어이가 없네. 왜 기어가는데 잡히지? 원래 기어가면 안 잡히거든?
자, 여기서 와, 여기까지 와? 개떡한 느낌. 아, 빨리 죽여. 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였어? 이게 맞아? 그냥 뛰는 거였구나. 이남의 투? 투하다가 여기 오니까 적응이 안 되네. 투에서는 조용히 피할 때도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나타나는구나. 궁 최대한 멀리 뛰어야 돼. 그래서 궁, 그 다음 가야 될 곳이 너무 멀다. 괜찮을까? 괜찮아, 난 빠르니까 괜찮아. 싫어. 하지만 숨의 공간엔 다 있다죠. 그니까 얘도 결국에는 가면이 있었는데, 가면이 벗겨졌네, 지금 보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그니까 인조 얼굴이 있는데, 인조 얼굴이 밑으로 내려온 거였네, 쟤는. 그니까 눈이 없는 게 아니고, 눈이 없는 것도 맞긴 한데, 그런 게 있었네. 시끄러이, 씨. 기억을 되찾아. 기억을 되찾아야 돼. 이게 뭐지? 어떻게 했더라, 이게? 일로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일로 던지고?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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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죠. 못 잡죠. 밀어. 죽고 싶어? 자, 여기서 나오면.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막 이렇게 공략하는 것처럼 얘기해 줄 수가 없네. 자, 여기서는 밀고 저 소리에 내가 알기론 제가 오고 난 조용히 저걸 가서 신발 하나 들고 이거를 던지고 겁나 뛰어서 아마 여기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예요. 맞나? 아닌가? 아, 아니네요. 아씨, 아직 보스 죽으려면 멀었구나. 어디로 가야 된다. 잠깐만, 여긴가? 아, 여기서 보스가 만나지?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뛰세요. 그냥 뛰면 돼요. 뛰어요. 뛰어요. 여기서도 주저앉아서 기어가요. 오씨, 저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아씨, 왜 안 넘어가지냐? 원래 여기서 그냥 쭉 가면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니? 어, 다행이네요. 여기서부터네.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겁먹지 말고 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아래로 들어간 다음에 책 갈고 올라가고 이 위 구멍으로 넘어가 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니남의 2에 나왔던 음악. 아이씨, 눌러 그냥 니가. 똑같이 뛰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아, 이거는 수레 어디냐? 수레를 이용해서 저기 저 수증기에 맞으면 죽기 때문에
아니야. 아이씨, 넘어갈 줄 알고 했는데 안 넘어가지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올랐다. 아니다. 좀만 더 밀어. 좀만 더 밀어. 좀만 더 밀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이거 끌고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왜냐면 저 문을 열려면 여기 올라타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맞추고 올라간다. 내리고. 여기서 잘못하면 죽어요. 원래 방금 제가 실수한 건 맞는데, 원래 잡는 거를 놓는 순간 원래 떨어져 죽는 게 맞는데, 제가 운 좋게 살았네요. 원래 쭉 누르고 있어야 돼. 자, 이제 보스가 갑자기 손을 놓고 겁줄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아, 맞다. 이거 계속 놓고 있지? 제가 깜빡했네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자, 보스전 하지 말아요. 네, 보스전 시작입니다. 일단 위에 올라와 주시고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오씨, 잠깐만. 으악, 실수했다. 어떻게 하는 거다? 지금 저 보면은 저 상자에 손기둥이 보이죠? 이거를 빼주시면 돼요, 하나씩 계속.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거 양쪽 다 부시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겠죠?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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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네, 바보짓 했네. 쉽죠. 아, 원래 이거 한 번도 안 죽는데 거의 몇 번이나 죽는 거냐, 오늘.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 아! 또 건드렸어. 아까는 씨, 잘만 뛰더니 왜? 아, 꼭 쉬운 데서 많이 죽어. 쓸데없이 어려운 데선 안 죽고! 쉽죠. 잘렸어. 잘 가. 안녕. 우리 다시 보지 말자. 다시 보지 않기로 해요. 지금까지 리나메 2를 하면서, 2까지 하면서 보스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안 죽은 게그 선생이었어. 그래서 무서워. 리나메 3 이런 거 나올 때 왠지 그 선생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게임도 대부분 다 죽이는 편인데? 굳이 보스를 안 죽였다? 굳이 이유가 없는데? 안 죽일 의미가 없지. 분명 뭐가 있으니까 안 죽인 거야. 분명. DLC든 후속작 나올 때그 선생 왠지 나와서 죽을 것 같아. 네, 세 번째 스테이지는, 챕터는 이제 주방장 스테이지죠. 여기도 꽤나 재밌죠. 대컹. 여기 있는 시체들은 전부 다 저와 같은 꼬마아이들이고요. 또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식스.
일단은 과거에서 몸이 한번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뭔가 나오나? 아니, 그니까 이게 전작에서 얘한테 지직거리면서 나온 애가 있거든. 우비랑 우이 있고 똑같이. 근데 걔가 어디서 보고 있어? 봐봐. 너 방금 찾았어. 방금 찾았어. 방금 찾았어. 잠깐만, 아, 뭐야, 돌아보게 안 되냐? 방금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 진짜, 방금, 진짜, 여기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검은 존재가, 얘를 쳐다보고 있었어. 이렇게. 진짜로. 오, 소름 돋았어. 진짜네? 진짜 검은 존재가 쳐다보고 있네? 이게 전작에서 나왔거든. 그니까 전작이래. 리나메 2에서 이제 우위를 입은 다른 존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 진짜 있었어. 오, 진짜네요. 내가 잘못 본게 아니야. 진짜야. 진짜 여기 쭈그려 앉아 있었어. 이러고 앉아서 보고 있었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두운 게 사라지더라고. 진짜네요. 아, 갑자기 이러니까 아까 앞에서 먹었을 땐왜안 보였지라는 생각이 들잖아. 궁금해지게. 마지막 보스 먹을 때도 찾아봐야겠다. 다시 보기 하셔도 돼요. 진짜 내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막 카메라를 돌린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약간 어두운 존재가 보일 거예요. 자, 주방장과 재밌는 놀이를 해볼까요? 나 너무 대담히 지나가나?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거든.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 나 너무 대담히 지나갔나 보다.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데. 나 오늘 무슨 깡으로 이렇게 지나갔냐? 겁나 웃기네. 아이고, 팔자 베어가지고 다지런히 주제. 어디서 돼지가? 응? 어머, 여기 길 아니야. 돼지야, 나 잡아봐라. 쟤네 맞추면 어떻게 될까? 응, 안 맞죠. 바본 줄? 아니, 돼지, 아니, 돼진 줄. 같은 말인가? 올라가. 왜문 열어가니? 왜 이래? 식스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일단 여기로 보니까 알수 있는 건 놀이사는 두 명이라는 점과 여기 돼지는 제가 열쇠를 훔칠 때까지 절대 깨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걸어 다녀도 모르죠. 바보 돼지라. 어디 갔니?
화장실 갔었나? 난 간다, 돼지야. 이제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파헤쳐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돼지 어디 갔어? 아유, 돼지라 놀리다 내가 죽을 뻔. 내가 왔는지도 모르쥬. 에이그. 안녕, 나 갈게. 하지만 여기서 달려올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달려올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지금 고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일단 고기가 없죠. 한 덩이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더 넣어주러 가야 됩니다. 아니, 아니, 니야, 너도 같이 떨어져야지. 니는 거기 있으면 어떡해? 그치? 이렇게 있고, 어라? 이런 데가 있었나? 어이, 너 때문이야, 이씨. 처음 왔어요. 진짜 처음 와보. 이 게임하고 처음 와보. 아, 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 아, 겁나 웃기네. 개꿀, 이제 끌고, 여기다 놔주고. 여기다 놔주고, 혹시 불안하니까 좀만 더 밀자. 이렇게 좀 밀어주고, 올라가서, 다시 당겨줍니다. 아니, 필요 없어. 자, 세 덩이가 채워졌고요. 자, 이제 열심히 소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타고 넘어가 주면 끝. 솔직히 어기칠터가 제일 쉬워. 죽을 일이 거의 없긴 하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가 없어. 여기를 딱 와서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딱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걔가 타 있어. 어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숨어야 됩니다. 너 봤니? 그치. 너가 돼지인데 보면 안 되지. 할거 하렴. 아니, 어떻게 음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냐, 이씨.
와, 진짜 엄청 더러워. 어떻게 음식을 저렇게 해? 조용히 전 이걸 타고 내려가면 되겠죠? 짠. 나 간다. 올 거면 와보든가. 어머! 죽을 뻔. 옛날에 장난친 적이 있는데. 날개살 까꿍, 손 넣으렴. 이런 적이 있는데. 어, 모르네? 어우, 더러워. 으, 더러워. 열어줘서 고마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사실 장난치려고 얼굴 내밀고 있던 건데, 보지도 않네. 아니야, 넌못본 거야. 아, 못본 거라고, 이 돼지야. 아씨, 잡혔네. 아씨. 야, 오바야. 아, 여기서 걸리네. 아, 열받네. 그냥 뛰어볼까? 헤이요. 어머, 나 실수했다. 원래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깨긴 너무 빡세다. 그냥 정식 버전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무사히 와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무사히 오고, 이제 여기서 둘러치죠 하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뛰면 됩니다. 안녕, 나 갈게. 참 쉽죠. 이렇게 숨으면 돼요. 아, 난 저게 엑스칼리본 줄 알았지. 니남의 2에서부터 될 줄은 몰랐지.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론 중간에 한번 더 나갈 수 있을걸?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난다. 에휴, 돼지들. 여기까지 오냐?
외치어 올 리가 없지, 열로. 돼지. 돼지 가. 어머. 돼지 가. 넌 여기서 그렇게 노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 그냥 뛰면 돼요. 걸릴 일 없어요. 계속 뛰어서 뒤로 가가지고 쑥 피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쓱 들어가면 돼. 이제 너네랑은 빠이다. 끝날 때다 됐다요. 이제 여기서 깔끔히 다 무시하고, 원래 여기 엄청 옛날엔 어렵게 깬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깨면 금방 깹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식기구들을 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걸 타시면 돼요. 안녕, 돼지들아, 나 간다. 나 가. 안녕. 안녕. 나 가. 다시 보지 말자. 아, 그러니까 돼지들도 안 죽었구나. 그러네. 아, 그런데 두 번째 보스를 안 죽이는구나. 여기서 떨어져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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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서 떨어져야 돼. 오, 아무 생각이 없었다. 오, 맞다. 여기서 떨어졌어야 했어. 아, 맞다.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서 뛰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 게 타이밍이 안 좋아도 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타이밍이랑 저 꼬챙이 타이밍이랑 안 맞으면 죽어. 아이씨. 여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항상 막히는 부분이 이거였어. 타이밍이 안 맞아. 됐다. 오늘은 웬일로 바로 되네. 안녕, 돼지들아. 난 간다. 봐봐. 인사도 해주잖아. 안녕. 다음에 또 봐. 아니야. 다음에 보지 말자. 어머! 이건 뭐야? 와, 씨, 카메라 보다 죽음. 카메라로 왼쪽 보고 있다 죽음. 이런 젠장. 젠장. 다신 보지 말자, 얘들아. 응?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으면 말로 하지. 깜짝 놀랬잖아, 죽어가지고. 이게 챕터 몇이야? 몇인지도 기억도 안 나네. 자, 이제. 여기 구멍이 있는데? 원래 이런 데 구멍이 있었나? 이렇게 갈 수가 있네? 뭐야, 여기? 노우마, 괜찮니? 안녕, 나 간다. 니랑 놀아줄 시간 없다요. 이런 데가 있구나. 진짜 지금까지 저런 데를 볼 생각을 안 했더니 숨은 공간이 생각보다 많군요.
나 점프 눌렀거든. 근데 식스 옷이 바뀌었다? 원래 안에 있는 옷좀 더러운 옷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러운 옷이 아니고 하얀색 옷으로 바뀌었네. 입수 엔딩은 또 처음 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엔딩을 좀 보여주려고. 도대체 이 배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이 게임에 다시 입수해서 죽은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여주려고. 돼지들! 다 죽어! 아, 저는 돼지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제가 돼지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마지막 스테이지 거의 다 왔죠. 여기서 처음 모습을 보이는 우리 아줌마. 리남의 2 가면은 저 아줌마 집이라고 추정이 되는 곳에 갈 수가 있죠. 그게 좀 신비하긴 했어. 저 아줌마 초상화랑 저 아줌마가 쓸만한 부적 같은 게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줌마에 대한 인형도 있었고. 검은 탑. 지금 저 나오, 여기 보이죠? 르나메2 떡밥으로 보일 수 있는 저 검은 탑. 리나메2의 떡밥이었죠? 검은 탑. 자, 가보도록 하죠. 근데 그 아줌마도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야. 원룸에 살더라고. 조그만. 으, 돼지들, 으, 으. 뭐 돼지, 왜, 우, 돼지, 왜, 우, 우리 돼지, 왜. 우, 돼지, 왜, 돼지, 왜, 돼지, 왜, 돼지, 왜. 왜 그래, 돼지, 왜 그래. 돼지, 왜 그래. 선 넘었어, 선 넘었어. 너 아직, 나 먹을 때 아니야. 응, 선 넘었어. 아직 먹을 때 아니야. 선 넘었어. 뭐 생각하지 마. 안 잡힐 거니까. 돼지 아줌마. 선 넘지 마. 먹을 거 먹어. 니 앞에 다 먹을 거야. 뒤로 잡아. 나가 떨어지세요. 아줌마. 자, 여기까지는 뭐한 번도 안 죽고 왔네요. 의외로. 걱정한 거 치곤. 전작에 비해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전작에 과거에 비하면 그렇다. 과거에서는 도심에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옷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이런 테이블에 내가 여기서 항상 몇 번을 죽었는데 아씨 아한 번에 깨나 했는데 아 돼지들 저거 씨 아우 씨 과거에 한 번에 깼을 때가 진짜 최고였는데. 저거를 금방 깨면 금방 깨는데 한번 말리면 계속 말려가지고. 개꿀. 여기서 실수만 안 하면 돼. 개꿀. 어디서 감히 돼지들 따위가. 누굴 먹으려 들여? 돼지들 주제. 이번 스테이지 무난하게 깰수 있겠다.
아유, 못 잡아먹을 거 오버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돼지들아. 자, 여기선 조금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아닌가? 어, 유타드! 쿵! 밟으면, 이 아저씨를 등지고, 가주면 돼요. 아니, 컨트롤이 필요하지도 않는구나.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건, 이거 슬라이딩 잘못하면 죽어요. 이 게임 특, 거리감이 이상해서 슬라이딩 잘못하게 됨.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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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지. 그냥 지나가, 제발. 아유, 돼지 다시 보지 말라니까 또 봤네. 아이, 진짜. 돼지 주제. 아이. 가라, 돼지야. 나 간다. 고마워. 고마워. 이거 깨는데도 한참 걸렸다, 한참. 이거울 깨는 거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 거울 깨는 걸 몰라가지고 진짜 오래 걸렸어. 어, 요리 중이시네요, 우리 요리사님. 저거 어떻게 들어가서 얼굴을 볼수 있다는데. 제가 아직 얼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깨도 안 나오죠, 이번에. 참, 신기한 게임이야. 언제는 못 잡아서 안 달리더니. 소리가 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이지. 자, 이제 좀 어려운 스테이지로 온것 같아요. 너무 막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이 게임 좀 이상한 게, 너 맨날 저렇게 끌어안으면서 놈을 왜 먹냐고! 제발. 이 인성, 진짜. 이 게임, 이 인성. 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네, 어려워요. 약간, 리나메2에서, 좀비 떼들, 불 꺼지면 달려오는 존재들, 같은 느낌이랄까. 이것도 거리감 착각해서 잘못 뛰면 죽어요. 빠염! 다신 보지마자 돼지들아. 또 배고프네. 이번엔 무엇을 먹을까? 배가 고파. 아, 진짜 너무 슬퍼, 이거, 진짜. 고마워,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진짜, 소세지 먹으라고 소세지까지 줬는데. 아, 진짜 우리. 아, 못 봤어. 아, 아, 못 봤어. 아, 못 봤어. 주변에 그 뭐야, 어둠의 존재 있는지 없는지 까먹었어. 아이씨, 어서 오세요. 재료 왜 먹어요? 어, 얘 인성이 좀 파탄 나서 그래요. 계속 배고픈데 처음에는 빵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썩은 고기를 먹다가, 그 다음에는 생쥐를 먹다가, 그러니까 점점점 먹는 게 조금씩 괴기해지죠. 근데 결국엔 여기서는 소시지를 안 먹고 노움을 먹는 우리 주인공의 인성을 보여주는. 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스토리까지 왔네요. 거의 다 왔네요. 이제 끝이에요. 여기만 깨면 돼. 나도 열어줘. 나도 갈 거야. 문 열어. 금방 열어줘요. 걱정하지 마요. 깜짝이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 팔로우 이미지 맨날 바꾼다고 안 바꾸네. 죄송해요. 팔로우 이미지 나중에 바꿀게요. 팔로우 정말 감사합니다. 뭐 항상 이런 게임 하는 건 아니고 뭐 모바일 게임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이번에 이게 신작이 나와서 신작 엔딩 보고 나서 이제 원이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플레이 중입니다. 자, 마지막 스테이지도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건다 지나갔어. 여기는 어렵지가 않아, 전혀. 저 열쇠 보이죠? 열쇠 얻어서 다시 내려오면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좀 많이 해서 그래. 이 게임, 그니까 간단간단하고 빨리빨리 깰수 있어가지고 그게 좋아서 타임어택도 해보고 했던 게임이어가지고. 근데 리나메 이번에 나온 2 같은 경우는 타임어택은 힘들 것 같더라고. 타임어택 해도 어제 해봤는데 거의 3시간? 얘는 2시간이면 할수 있는데 빠를 땐 2시간도 넘었는데. 공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공략을 알던 건 내가 다 깨봤으니까. 밀어, 밀어. 자, 밀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밀면 안 떨어져요. 안 나와요. 밀면 사라져 있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가 제일 분위기는 무서운데 제일 안 어려워요. 중간중간 이제 퍼즐이 어려운 거지. 공포감은 최고조인데 실제로 제가 막뭘 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말했죠? 공포감만 무섭다고. 잘만 뛰면 돼요.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아씨, 어이가 없네. 아, 이 진짜 타이밍 먹었네. 분명 나 빠져나갔는데 왜 걸리지? 판정이 좀 빡센가? 그냥 안 보고 뛸게. 크래쉬 안 되고 뛸게. 아씨, 버튼 잘못 눌렀어. 죄송해요. 슬라이드 버튼을 잘못 눌러서 R1 눌렀어. 아우, 짜증나. L2인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했잖아.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잘했잖아. 통과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결전 장소고요. 이제 여기 가면은 오른쪽에 원래 실제로는 거울이 힌트라는 거를 딴 데서 얻게 돼요. 원래 여기서 얻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이제
거울이 약점이란 힌트를 나중에 알게 돼요. 자, 이제 보스전입니다. 어? 잠깐만. 왜 벌써 보스전이야? 어? 원래 뭐 더 있지 않아? 오, 이상한데? 빨리 가야 돼요. 빛 있는 곳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면은 비춰줘. 에이그, 지 얼굴 못 봐가지고. 에이그. 자, 빛이 없어지죠? 빛 있는 대로 뛰어야 돼요. 여기서 대기 나타나면. 근데 진짜 어디 갔지? 어, 원래 이렇게 금방 끝나는 챕터였나? 네,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오랜만에 하니까. 빙빙빙빙빙 와봐 와봐 와봐. 이제 우후 지나간다. 후 한 번 더 후. 그리고 등장. 얼굴에 자신감이 없나봐. 후. 한 번 더 지나가고, 아마 여기서 세 번 지나가나? 네 번 지나가고, 이제 온다. 한 번 더. 와봐. 와, 깨졌어. 근데 나 지금 이상하네. 나 원래 마지막 챕터에 뭐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나 지금 뭔가 이상하거든? 나 지금 원래 보스전이 바로가 아니고 중간에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바로 보스전이지? 이상하네. 자, 우리 또 여기서 잘 봐야 돼. 여러분 잘 봐. 주변에 혹시나 검은 존재가 보이나 봐봐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지금 이 주인공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어두워. 그림자 같이 생긴 애가 있나 확인만 해봐요. 나도 찾아볼 테니까. 이게 지금 리틀 나이트메어 2에서 나온 떡밥이거든. 근데 원에 진짜 있다 그래가지고. 어딨어 어두워. 안 보여. 아이씨 뭐야, 너무 어둡게 나오네. 안 보이네 하나도. 하나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임. 근데 아까 한 번은 찾았어, 정말. 아까 한 번은 찾았어요, 한 번은. 그 어두운 존재가 쳐다보고 있는 거. 밥 먹을 때. 크, 겁나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죽으렴.
그걸 쳐다보고 있는 노움들. 야, 최소 두 마리 나와야 된다. 내가 끌어안은 게두 마리다.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노움들은 그 제가 마지막까지 끌어안아준 노움들의 개수예요. 그래서 노움들이 많이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여기에 이렇게 노움들이 많게 서 있어요. 한 마리 내가 먹어버렸지만. 이 게임 특, 이걸 넘길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 그나마 속도를 빨리 넘길 수는 있어가지고. 일단 이걸 다시 해보려고 했던 거는 리틀 나이트메어 2를 해보고, 이제 2가 1의 과거 스토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어떤 게 이어지는지 좀 그런 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일단은 뭐야, 2시간 딱 지금 1시간 한 50분 걸린 것 같네. 엔딩까지 지금 1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일단은 그 떡밥이 있었어요. 2 마지막 엔딩에 이제 어둠의 존재가 그 6 주인공, 그러니까 2 주인공 말고 1 주인공한테 지금 이 배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고 사라지고, 6가 이제 배고픔을 느끼면서 끝나게 되는데, 근데 루머가 아니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더라고. 6가 식사할 때마다 검은 존재가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알고 싶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해본 건데, 솔직히 다못 찾았어. 다못 찾았는데, 딱 아까 생쥐 먹을 때 어둠의 존재가 쭈구리 앉아가지고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 일단 그거 하나 찾았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만이어도 뭐 충분히 괜찮다는. 그래서 그 어둠의 존재는 누구냐 라는 느낌이랑 과연 식스 본인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떡밥이 2까지 이제 1이랑 2를 지금 다 플레이 해보고 나서 얘기하는 건데, 떡밥이 거의 다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막 2에서 떡밥이 많이 풀립니다라고 했는데, 떡밥은커녕 하나도 안 풀렸고, 그런 것만 풀렸지. 왜 6가 우비를 입었는가? 그리고 저 거인들은 정체도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저 거인들은 거인들이 만드는 얼굴이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였고, 그 사람을 내가 불태워 죽였고, 2에서. 그러니까 일단 재밌긴 한데 뭔지는 확실히 아직 모르겠네요. 6를 움직일 수가 없나? 난이 다음에 6가 궁금한 거거든. 이제 힘을 가진 6가 무슨 짓을 할지. 하지만 그럼 3탄이 나오려나요? 아마 제가 지금 다 플레이 해본 느낌은 3탄이 안 나올 순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DLC까지 보고요. 일단 리틀 나이트메어 2에도 DLC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리나메, 그러니까 리틀 나이트메어를 줄여서 리나메라고 하는데, 리나메 2 같은 경우에 DLC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DLC까지 플레이를 해봐야지 확실하게 그게 나올 것 같아요. 3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3가 안 나오면 너무 밝혀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3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3로 이제 좀 진짜로 저 거인들의 정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떡밥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떡밥이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 3나 이런 걸로 나와서.
지금 2까지 했을 때는 거의 떡밥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궁금증만 더 생겼지. 뭔가 풀린 게 없어가지고 아마 3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했던 게임은 리틀 나이트메어 1. 이제 어제까지 제가 열심히 히든 엔딩까지 다 보고 리틀 나이트메어 2를 히든 엔딩까지 보고 히든 엔딩에서 이제 떡밥이 리틀 나이트메어 1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1을 플레이 해본 거고요. 일단은 했을 때그 검은 존재라는 게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는 찾았고, 다음 그거 하이라이트로 좀 빼놔야겠다. 나도 궁금하다. 방송 좀 이따 트위치 다시 켜가지고 그 부분 다시 하이라이트로 떠나야겠다. 나도 궁금하다. 다시 내가 제대로 본게 맞는지 헷갈린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좀 이따가 저녁 좀 먹고 그 좀만 쉬다가 오리 도깨비불 전에 하던 거 이어서 계속 엔딩까지 보는 걸로 좀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굿밤은 아니지. 다들 저녁 드시고 좀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 좀 이따 봬요.